네, 안녕하세요. 랭카투큐입니다. 20날, 21일 날 청약하는 레몽네인이죠.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한번 연기 후에 다시 오는 거죠. 12월 13일 현재가가 23,500원이고 희망 목표가는 11,500원에서 13,000원. 밴드 내에서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 코넥스 이전 상장은 네, 상장일 날좀 급락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양새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지난번 한번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체크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대작이나 뭐 이런 거좀 뭐랄까, 네, 유명하게 크게 히트한, 네, 드라마나 콘텐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0년 이상의 연차를 갖고 있는, 네, 회사고요. 네, 보면은 뭐 2007년부터, 네, 2000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 많은 작품들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네, 성근관 스탠들이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긴 하네요. 네. 네, IBK 투자 증권이고요. 네, 한도는 15,000주. 네, 뭐, 이 정도 선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한 8,000 정도면은, 네,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니까, 네, 목요일 날 환불일이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구주 매출 없이 신주 120만 주. 우리 사주 없고요.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시 무료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네, 코넥스 이전 상장처럼 네, 많죠. 뭐 60%까지는 아니고요. 네, 46.84%. 주가 수익 비율로 네, 희망 목표가를 결정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네, 44.43이란 멀티플이 나왔고요. 네, 순이익은 2021년도 3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네, 정했고요. 거기서 네, 곱하기 4 나누기 3을 해서 연으로 환산을 했고 PER 44.4배를 곱하면은 기업가치 평가액이 네, 12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적용 주식수는 보면 전환사채가 11만 주 정도 있는데 전체 물량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희망 공급가는 할인율을 37.84에서 29.73%를 줘서 11,500원에서 13,000원에 결정을 했고 네, 한매 청구권이나 뭐 기타 사항은 없고요. 큰 흥행작은 없지만은 꾸준히 수익은 나고 있죠. 네, 30억, 20억. 네. 2021년 3분기까지, 네. 자금은 부채 상환에는 쓰이지 않고요. 드라마 제작, A, B 프로젝트에 한 110억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30억가량은 작가 계약 및 원작, 지적 재산 거를 확보를 하겠다. 툴젠이 최근에 네, 이익이 좀 났는데, 네, 코넥스 이전가가 네, 공모가보다 많이 높았죠. 많이 높아가지고 네, 수익을 좀준것 같기도 하고 레몽네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코넥스 이전 상장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물량이 좀 구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출량이 구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네, 그나마 할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보고 감내할 수준만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수요일치 결과 보고 네, 판단은 그 이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